인지용모는 불가변추위연이며 여력은 불가변약위강이며 신체는 불가변단위장이니 자즉 이청지뿐이라 불가케야어니와 유유심지는 즉하이의 변우위지하며 변불초위현이니 자즉 심지허령이 불구어 품수고얄세라 망미여지하며 막귀여현이여는 하고이 불위현지하여 이휴손 천소부지 본성호왕 인존차지하야 견고불퇴면 즉서기호토의리라 인지용모는 불가변추위연이며 인지용모 사람들의 용모는 변추위연 추자는 못생길 추자예요 연자는 예쁠 연자예요 그죠? 못생긴 얼굴을 변화시켜서 예쁘게 할수 없어요 뭐 지금은 성형수술을 해서 뭐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끝까지 안 되지요 여력은 이 여자도 이게 힘 여자예요. 여력이라는 것은 힘이지요. 막강한 힘은 불가 변약 위강이며 약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강한 사람으로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암만 노력을 해도 이봉골 같은 사람처럼 힘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암만 힘을 기르고 별짓 다 해도 코끼리만큼 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체는 불가 변단위장이니 또 그뿐이에요. 키가 작은 거죠. 신체는 작은 것을 변화시켜서 더 크게 키울 수는 없어요. 제가 암만 노력해도 한 1cm나 2cm는 더클수 있어도 50cm, 100cm는 더못클 거예요. 그렇다고 키를 좀더 키우게 한다고 키높이 구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커봤자 얼마 더안 커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차즉 이정지 분이라 불가케야원이와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자기의 분수예요 분수이기 때문에 불가케야원이와 고칠 수가 없거니와 유유심지는 반면에 마음자리는 그렇죠? 오직 유유심지는 오직 마음과 뜻을 두는 그런 자리에서는 즉 가히 변우 위지하며 가히 어리석음을 변화시켜서 지혜롭게 할 수도 있으며 변불초위현이 불초소생이라고 하지요 불초는 어리석다란 뜻이에요 즉 어리석음을 변화시켜서 현명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요? 마음과 뜻, 그 자리에서는. 이거는 진짜 노력하면 할수록 한없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오래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피부는 암만 뭐 성형수술을 해도 몇 미리만 깎아내고 붙이고 할 뿐이지, 이거는 뭐잴수 없을 정도로 두께를 두텁게 할 수도 있고, 깊이를 깊게 할 수도 있고,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 차즉 심지허령이 불구어 품수고열세라. 이것은 심지허령, 마음의 허령. 우리 마음을 허령이라고 표현해요. 이 허령이라는 말은 허령이라는
허령불매라고 대학에서 있었지요. 그 허령이라는 말은 비고, 우리 심장을 보겠다고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비고, 빈는데 영명하지요. 신령스럽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자리를 허령이라고 해요. 허령. 마음의 피고 신령스러움이 불구어 품수구였어라. 품수가 뭐죠? 품수는 본래 받은 거죠. 태어날 때 받은 것, 그것을 품수라고 그래요. 품수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거기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사람은 10번 변한다. 크기가 변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네 모습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되게,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자리와 뜻을 둔 거에 따라서 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가져오지요. 막 미어 지하며, 이 막자는 제가 그랬지요. 아름다울 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막 미어 지하며, 지혜로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으며, 막 귀여 현이어를, 현명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거늘, 하고이 불이 현지하여 이 휴손 천소부지 본성호와. 무엇이 써서, 그죠? 무엇이 괴로워서 불이 현지,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현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무슨 무엇이 괴로워서 지혜로움이 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휴손 천소부지 본성, 하늘이 부여해준 바의 본성, 본래 타고난 성품을 휴손, 휴자는 이그러뜨릴 휴자고 손자는 덜어낼 손자지요. 이그러뜨리고 덜어내려고 하는가. 인존 차지하여 사람들이 이 뜻을 마음속에 보존해서 견고 불태면, 아주 구들견자 구들꽃자지요. 아주 단단히 지키고 지켜서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 인존 차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죠? 뭘 나타냅니까? 사람은 그저 어디에 있냐면, 유유심지 즉 가히 변우위지 변불초위현, 그죠? 그런 마음을 단단히 가져서, 즉 나도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져서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그럼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즉 서기호 도일이라. 이 여러 서자 거의 기자 합해서 거의라는 뜻으로 쓰여요. 거의 도에 가까울 것이다. 참 이거 굉장히 진짜 그 미모에 관심을 갖고 막 그럴 나이에도 사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한다면 절대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머리 맨날 이거 갖고 그냥 묶고 따고 뭐 그것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